오늘은 355쪽이죠. 355쪽 맨 끝에서 두 번째 줄 공손추 하의 14장입니다. 마지막 장이네요. 공손추 하의 마지막 장입니다. 같이 보죠. 맹자 거제 고유 러신이 공손추 문활 사이 불수속이 고지 도호이까. 맹자 거제 고유 러신이 맹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실 때 휴가 땅 이름이에요. 거휴. 휴라는 땅에 머무셨는데, 휴라는 땅에 머무셨는데, 제 나라를 떠날 때 휴에 머무셨는데, 그때 공손추 문화에 공손추가 물어 말하기를, 타이 불수록이 고지 도호이까. 벼슬 하면서 불수록 녹봉을 받지 않는 것. 벼슬 하면서 녹봉을 받지 않는 것이 고지 도호이까. 옛날에 법도였습니까? 옛날에 도였습니까? 이렇게 공손추가 맹자께 질문을 한 거예요. 맹자께서 제 나라의 경으로 위촉받아서 거기서 계실 때 녹봉을 하나도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죠. 다음 페이지 보시죠. 휴는 지명이라. 휴는 지명이다. 맹자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왈 비하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아니다. 어숭에 오 득견 왕하고 퇴이 유 거지하니 부역 변고로 불수야 이라. 오숭해. 그 숭이란 숭주 땅 이름이에요. 숭에서 오득견 왕하고 내가 왕을 만나고 그 제사장을 거기서 숭 땅이라는 곳에서 내가 그 제사장을 뵙고 퇴이 유 거지하니 물러 나오면서 유 거지 떠날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만나보고 뭐가 그이 맹자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그 제사장의 태도라든가 그 도를 행할 그러한 뜻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물러나오면서 여기서는 내가 있을 것이 아니구나 하는 떠날 뜻이 만나자마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역 변고로 내가 그 뜻을 변치 않고자 했다는 거야. 그 뜻을 바꾸지 않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수야 아니라 그래서 받지 않은 것이다. 이 토는 불수야 호라 이렇게 붙였네요. 숭은 역 지명이다. 또한 지명이다. 맹자 시견 제왕에 맹자가 처음 제왕을 만났을 때 만나보매 필유 소 볼합이라 반드시 볼합되는 바가 있었다. 처음 만났는데 뜻이 맞지 않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한진 씨 말하기를, 신한진 씨 왈, 도 불행어 제한이. 도가 제 나라에서 행하여지지 않으니, 도 불행어 제한이, 기기 이 선, 현호 차라. 그 기미가, 기기, 그 기미가 이미, 기기 이 선현호 차. 먼저 여기에서 나타났다.
그 기미가 여기에서부터 나타난 것이다. 맹자가 제사장을 만나보자마자 떠날 뜻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행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거기서 벌써 그 기미를 알아차리신 것이다. 고로 유거지 하시니라. 그래서 떠날 뜻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떠날 뜻이 있었던 것이다. 변은 위변기 거지라. 여기서 불역변고로 할때그 변할 변자는 위변기 거지. 그 떠날 뜻을 변하는 것을 말한다. 계의 유 사명이라. 불가의 청의언정. 구어제는 비아지아니라. 그리고 나서 이어서 유 사명이라.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군사 명령이 있었다는 거죠. 군대를 동원하는 제 나라의 군대를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명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가의 청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제 나라를 떠나려고 해도 그것을 그때 군사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청할 수가 없었다. 구어제는 제 나라의 오래 있는 것은 구어제 제 나라에 오래 있는 것은 비아지아라 비아지아니라 이것은 내 뜻이 아니다 내 뜻이 아니다 그 당시에 이어서 제 나라 왕을 만나고 나와서 뜻이 맞지 않았는데 곧이어서 군사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말을 할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오래 제 나라에 있었는데 이것은 내 뜻이 아닌 것이다. 사명은 사려지 명예라. 여기서 군사명령이라고 한 것은 사려, 려자도 군대 려자예요. 그 군대를 출동하는 그 명령이다. 국기 피병하니 나라가 이미 병화를 입으니 나라가 이미 병란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청 거야라. 그 떠나갈 것을 청하기가 어려웠다. 난청 거야. 신한 진씨 말하기를 공지시인 사려지 사이 개엽이라. 공은 아마도 이런 뜻이죠. 공 아마도 다만 이 사려지사 이 군대를 출동하는 그 일, 그걸로 인해서, 계엄이라, 그 경계가 엄하였을 뿐이다. 계엄이라, 그 경계가 엄하였을 뿐이다. 공시왈, 사이수록은 예하여, 불수재록은 의하니 의지소재에 예유시 변이언을 공손추 요기 일단 제지하니 불역 오호아 공씨가 말하기를 사이수록 벼슬하면서 녹을 받는 것은 사이수록 벼슬하면서 녹을 받는 것은 예이고 예야요. 불수재록은 그제 나라에서 녹을 받지 않으신 것은 맹자가 그 나라에서 녹을 받지 않으신 것 그것은 의아니 의지소재 의가 있는 곳에 의지소재 의가 있는 곳에 예 유시이 변이언을 얘는 그 때때로 변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얘는 그 때로서 변하는 것이거늘 공손추가 공손추 요기 일단재지 아니 공손추가 한 가지 단서로 그것을 재단하고자 하였으니 요 요기 일단재지 아니 한 가지 단서로 그것을 재단해서 그것을 말하고자 했다는 거죠. 요기 일단이 제지하니 불협오와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겠는가. 남원장씨 말하기를 맹자지 거제 맹자께서 제 나라를 떠나실 때에 맹자지 거제에 삼숙출죽 새 밤을 그주 땅에서 묵고 떠났죠. 그것을 삼숙출주라고 하는 거예요. 삼숙출주를 유이위 속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빠르다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위속 새 밤을 주 땅에서 유숙하고서 제 나라를 떠났는데 맹자는 그것을 오히려 빨리 떠난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위 초견 이유 거지하니 여기서는 이르기를 애당초 처음에 보고 처음에 제선왕을 만나고 초견 이유 거지 이미 떠날 뜻이 있었다고 여기 지금 적고 있죠.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처음에 그 제선왕을 보고 이 거기 떠날 뜻이 있었는데 구어제 비 아지라 하니 그제 나라에 오래 있는 것은 또내 뜻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은 하여, 어째서인가? 어째서인가? 막상 제 나라를 떠날 때는 주 땅에서 3일 동안 유숙하시고 떠나면서 이것도 빠르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애당초 제선왕을 만날 때부터 제 나라를 떠날 뜻을 가지고 있었고 제 나라에 오래 머무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째서 그러냐 이거예요? 다르잖아요, 지금. 계맹자 수 서기 제왕지 가여 유인아 대저 맹자께서 비록 서기 제왕지 가여 유인 서기 거의 뭐만 할수 있다는 거죠. 제왕이 더불어서 그 유의라는 것은 도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도를 행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대나라 왕과 더불어서 거의 그 뜻 있는 일을 훌륭한 일을 할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과거지기 과거지기도 그 떠날 수 있는 기미도 떠날 수 있어 떠날 수 떠나야 한다는 그 기미 과거지기도 위상불 성각여라 위상불 성각여라 먼저 깨닫지 일찍이 먼저 깨닫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맹자께서 제선왕을 그래도 앞에 여러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뭐, 양양이라든가, 양양왕이라든가, 진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교해 볼 때, 그래도 그 나라의 규모라든가, 그 사람의 솔직함을 봐서, 그래도 도를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여겼었다는 거죠, 맨 처음에는. 나중에. 근데, 이미 그 떠날 기미가, 먼저 그것을 일찍이 깨닫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두 가지를 다 지금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견 찰 왕지 정하고 그 처음에 그 왕의 그 심정을 잘그 살피는 거죠. 견찰 초견찰 왕지 정하고 필요 불능 주잖아. 반드시 능히 받을 수 없는 것, 불능수. 그 녹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그 왕의 그 심정을 살피고서 반드시 그 녹봉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었지만, 무의 기질 역유의 가치라. 그렇지만 또한 우이 기질 그 재선왕의 그 자질이 역유 가치라. 또한 취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도를 실천할 만한 그러한 자질은 됐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로 불수 기록하고. 그래서 그 녹봉을 받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녹봉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유이 관기 감호 여부야라. 그리고 고 우선 남겨뒀다는 거예요. 좀 유예시켜 놓은 거죠. 뭘 유예시켰냐? 관기 감호 여부. 그 깨닫는 바, 느껴 깨닫는 여부를 그 보면서 우선 왕이 나중에 이 제대로 도를 행할 수 있겠는가? 그 깨닫는 그 여부를 관찰하면서 우선 그것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린 것이다. 초지수욕, 초지수욕거나, 처음에는 뜻이 초지, 비록 떠나고자 했지만, 초지수욕거나, 이 유망원이라. 그래도 오히려 희망은 있었다는 거죠. 희망은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기도 위 구류야제야. 그 어찌 다만 기도 어찌 다만 위 구류야제리요. 어찌 다만 구차하게 그것을 머물러서 구차하게 머물고자 한 것이겠는가. 처음부터 떠날 뜻이 있었지만 대선왕의 그래도 자질을 보고 좀 변화해서 도를 행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 불합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애당초 녹봉은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4편에 2편에 제 맹자 어제 시종 거취 구원지의 신비니 신비라 이 편에 실었다는 거죠. 뭘 실었냐면 맹자 어제 맹자가 제나라에 계실 때 맹자 어제 시종과 처음과 끝 제나라 왕을 만나는 것부터 떠날 때까지 그다음에 거취 나아가는 물러가는 것. 또, 구속, 그것을, 오래하고 속하게 하는, 그러한 뜻을 다 여기 잘 갖추어 실었다는 거예요. 그 의의를 매우 신비, 매우 잘 갖춰서 실은 것이다.
그러니 학자 소 의심 고야라. 배우는 자들은 마땅히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깊이 살펴봐야 될 것이라는 거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경원보씨 말하기를, 예즉 유상하고 의즉 유건이라. 예는 곧 상도가 있고, 예는 상도가 있고, 의즉 유건이라. 의에는 권도가 있는 것이다. 위에는 상도가 있고, 위에는 권도가 있는 것이다. 이제 예를 듣는 거예요. 여 공명소 불사 가래는 예야요. 군명소, 인군이 부르는 명령이 있으면은 공명소에 불사가 그 멍해함을 기다리지 않는다. 바로 달려간다는 거죠. 그것은 예야요. 그것은 임금에 대한 기본 예의라는 거예요. 임금의 명령이, 부르는 명령이 있으면 명예를 멍해하는 것, 소의 그 수레의 멍해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야요. 유불소지 신은 편시의라. 그 부르지 못하는 신하가 있는 것은, 그러니까 신하가 덕이 높아서 인군이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있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의인 것이다. 그러니까 신하는 임금이 부르면 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그건 상도인 예고, 그렇지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신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인 것이다. 그거는 이제 때에 따라서 이 행할 수 있는 권도의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의에는. 공시위 사이 수록은 예야요. 앞에 지금 얘기했죠. 그 공시가 벼슬 하면서 녹봉을 받는 것은 예이고, 불수 제록은 의야라. 그제 나라에서 공자께서, 맹자께서 녹봉을 받지 않으신 것은 그것은 의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였으니, 이것이 설득 좌우라. 이 설이 저절로 그 좋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게 잘 얘기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득 좌우라. 그 설이 스스로 좋음을 얻었다. 잘 말했다는 거죠. 쌍봉요씨 말하기를, 쌍봉요씨 말하기를, 유견행 견행가지 사하고, 여기서 견행가라는 것은 그 행할 수 있는 것을 본다는 거죠. 견행가. 그러니까 도를 행할 수 있는가를 보고 벼슬을 하는 거예요. 견행가지사. 그 행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벼슬 하는 것이 있고, 또 어떤 벼슬 하는 것이 있냐면 유계가지사하고, 교제가 가한 것을 보고 벼슬하는 것. 교제를 할수 있는 것. 그것을 보고 벼슬하는 것이 있고. 또, 유공양지사라.
여기서 공양이라는 것은 인군이 신하의 자질이 훌륭해서 아 이거 아주 현명한 신하로 키울 수 있구나 하고 이 벼슬을 시키는 거 그거 이제 공양지사라고 해요. 또그 훌륭한 현신을 키우기 위해서 그 벼슬을 하는 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세 가지 그 벼슬 하는 그 경우를 예를 든 거예요. 여기서 견행가지사 또 재가지사 또 공양지사 이세 가지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중에서 맹자 당시 견왕어 숭하고 맹자가 당시에 그숭 땅에서 제선왕을 보고 변유 불합처하여 그 뜻이 맞지 않는 곳이 있었죠. 문득 그 뜻이 합치하지 않는 곳이 있어서 나노 위질 위신 하니 위질 위신이라는 것은 자기 그 몸을 바쳐서 신하 노릇을 하는 것을 얘기해요. 위질 위신 바쳐서 그 몸을 바쳐서 신하가 되는 것, 위질위신. 그 몸을 바쳐서 제 나라에서 그이 신하를 하는 것이 어려웠었다는 거죠. 인군하고 뜻이 안 맞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몸을 바쳐서 신하를 하기가 상황이 여기는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소위 지위 제가지사라. 그랬기 때문에 지위 제가지사 그 교제가 가능한 것 그런 벼슬로 여기는데 그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와서 내가 몸바쳐서 이 도를 행할 곳은 못 되고 인군을 보니까 다만 이제 인군과 교제를 하기 위한 그런 벼슬 정도의 이 위치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그쳤다는 거죠. 소위 지 여기에 그친 것이다. 어디에 왜위 제가지시 제가지사 그 교제가 가능한 교제를 하는 그런 벼슬로 여기에서 그친 것이다. 견행가자는 견행가 아까 처음에 나온 거죠. 그 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을 보고 벼슬하는 거 그거죠. 그것은 견더 도리 이 도리를 보고 그것이 점가 행해라 점차 행해질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견행 가자는 견저 도리 점가 행자야라. 도를 행할 수 있는 차츰 행할 수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맹자 자숭 기 퇴지 후에 맹자께서 숭으로부터 이미 물러나신 후에 물러나신 후에 그숭 땅에서 맨 처음에 이 제선왕을 보고 물러난 후로부터
미견 기도지 가행하여. 그 도가 기도지 가행, 그 도가 행해질 수 있는가를 볼수 없었다는 거야. 미견. 그래서 소위 종호 불수록이라. 그래서 끝내 녹을 받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끝내 녹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한진씨 말하기를 불수 경록은 그 경에 그 녹봉을 받지 않으신 것은 경의 녹봉을 받지 않으신 것은 차 맹자 최 고처라. 이것은 맹자께서 가장 최고처, 가장 고결한 곳이다. 깨끗하다는 거죠. 아주 최고의 이 고결함을 보이신 곳이라는 거예요. 녹봉을 받지 않은 것이. 기초연 불굴 진퇴하고, 그래서 그 진퇴를 굽히지 않고 초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초연 불굴 진퇴. 그리고 여유가 있었다는 거죠. 그 진퇴 굽히지 않고 초연하게 그 여유가 있는 것은, 여유가 있었던 것은, 본전 제 차라. 그 근본적으로 온전히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 녹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퇴 하등에 걸림이 없이 여유로 올수 있었다는 거예요. 일수 기록이면 한번 그 녹봉을 받으면, 한번 그 녹봉을 받으면은, 즉, 위록소미, 위의 소비죠. 녹봉에 얽매인 바가 된 것이다. 한번 녹봉을 받으면은, 그 녹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시위록이 사이라. 이것은 녹봉을 위해서 벼슬하는 것일 뿐인 것이다. 녹봉을 받기 위해서 벼슬을 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10만지 녹을, 그 10만이나 되는 많은 녹봉을 탈 시자요? 신시. 탈시. 신발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시짝 버리듯이 버린다는 거죠. 10만지 녹을 탈시 거제하신대. 그것을 내버리고 제 나라를 떠나셨는데 왕유욕이 1만 종으로 왕이 오히려 그 만종으로서 미지하니 그를 맹자를 얽매이려고 하였으니 나중에 만종을 두고 여러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편안히 계시면 어떻겠냐고 다시 한번 잡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10만 종의 그 녹봉도 헌시짝 버리듯이 버리고 제 나라를 떠나려고 하는데 왕이 또다시 그 만종의 녹으로 얽매려고 하니 기지 맹자자 어찌 맹자를 안다고 할수 있는가요? 어찌 맹자를 안다고 할수 있겠는가? 오이 내 뜻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국지세 그 전국 시대에 고절 여허
그 고절 여헌은 유 맹자 1인 2이라. 그 높은 절개, 그 높은 절개를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유 맹자 1인이라. 맹자, 오직 맹자 한 사람이었을 뿐이다. 내가 생각하건대 그이 난세인 전국 시대에 이렇게 높은 그 절개를 가지고 이 허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맹자 한 사람뿐일 것이다. 서기 언자 거의 이 맹자에 가까운 사람, 이 맹자와 가깝게 이렇게 절개가 아주 높은 사람, 그 사람은 기 노중 다로 인정. 그 노중달이라는 사람일 것이다. 노중달이라는 사람은 그제 나라 사람인데 아주 그이 저리가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무도한 진나라가 천하를 차지하면 나는 동해로 걸어 들어가서 죽겠다 하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 맹자 다음으로 그렇게 절개 그 당시에 절개 있는 사람을 꼽으라면은 노중연이죠, 연. 달이 아니라 노중연일 것이다. 이렇게 공손장과 화를 마치고 있습니다.